예, 거짓마침 후에 코드 진행 두 번째. 역시 그 거짓마침은 2-5로 돌아가기 위한 코드 진행이다라는 게 그 대전제를 조건으로 역시 살펴보면은 그 2-5의 거짓마침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. 그 3도 마이너스 7이랑 6도 마이너스 7. 예, 저번 시간에는 3도 마이너스 7을 했으니까 이번엔 6도 마이너스 7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반복되는 부분은 미리 적어뒀고요. 일단 6도 마이너스 7을 첫 번째로 보면은 더블 도미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더블 도미넌트는 도미넌트 7을 향하는 코드죠. 이렇게 되겠고 역시 그 더블 도미넌트의 대리 코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. 똑같겠죠, 대리코드는. 네, 이렇게 6도 마이너스 7 두 가지 정도로 보고요. 그 다음에 그 6도 마이너스 7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또 그 거짓마침의 대리코드가 있었죠. 자,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2도 마이너스 7을 거짓마침으로 보면은 네, 이렇게 이렇게 2-5-1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얘를 또 역시 그 대리코드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. 대리코드로 바꾸면은 그 1도 플랫 7이 되겠고 역시 코드 분석은 똑같이 되겠습니다. 대리코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이게 원래 그 6도 마이너스 7이 그 1도 메이저 7 다이아토닉 코드에 그 대신 쓸 수 있는 그 거짓마침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 1도 메이저 7에서 그냥 4도 메이저 7으로 이렇게 그냥 다이아토닉 코드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만들어 보자면은 이거는 안 적혀져 있으니까 좀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거짓마침. 그리고 얘가 그 2-5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. 중간에 그 어떤 코드를 그 코드의 선택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도 마이너스 7을 나오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진행시켜 줄 수가 있겠죠. 이렇게 그 거짓마침은 그 2-5로 돌아가기 위한 그 코드 진행이 때문에 여기서 끝내주시지 말고 중간에 그 코드가 진행하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